5월 15일 어쩌미 콘서트를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탐에서 어쩜 홍보하기. 네, 5월 15일. 자랑해요. 네, 5월 15일 저희가 어쩜으로 첫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맞아요. 뭐 이미 뭐 어쩜 채널에는 공지가 올라갔겠지만, 네. 뭐 어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마 뭐 예매가 어떻게 됐을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찍고 있을 땐 예매 페이지조차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자리가 남아 있다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웨스트 브릿지 네. 라이브홀에서 열리고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날 석가탄신일이니까 편하게 홍대 인근에 나와서 이제 노시다가 공연 보고 저녁 드시러 가면은 딱 타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런 공연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단 루시아 네 분이 네,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비싼 기타를 만드시고 혼자 개인 공방에서 네. 만드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직접 기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기타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연하는 루시어드는 총네 분. 제이슨 코스탈 기타죠. 그리고 니시 케이스케, 키스톤, 키스톤. 그리고 라스 라스무센, 스웨덴의 그 기타 제작자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작장, 그렇죠.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기타 네. 제작자가 있는데, 이렇게 네 분이 오사카 사운드 메세에서 전시한 그 기타를 직접 한국까지 들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그 기타들로 이제 공연을 하는 하이엔드 공방 기타 콜라보레이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게스트로는 우리 정은 밴드의 민경 씨와 네. 그리고 성화가 네. 정성화 군이 또 정성원 님. 출전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둘다 볼거리도 정신이네요. 그러게 정민경, 정민경 정성화. 정성화네. 네. 아주 저희 별 어머니도 정신이세요. 아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공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컨셉의 공연은 어쿠스틱 공연에서 사실 없었다 보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공연할 때 자기 손에 익은 걸로 사실 공연을 하지, 그죠? 이거는 흠영처럼 남의 기타 제일 잘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약간 엄두를 내기 힘든 그런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수천만 원짜리 기타들 네 대를 깔아놓고 저희가 즐겁게 기타 구경도 하고, 네, 그리고 게스트 구경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썰도 좀 듣고 그렇죠. 흠영의 멋진 연주도 듣는 그런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예매가 다 찼다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음 공연 기획해 볼 테니까 앞으로 또 종종 어쩜 공연 소식 있으면 여기다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AD14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AD14 CESB LTD 모델이고요. Made in USA 제품을 좀싼 가격에 만나보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제작이 된 모델인데, 이게 저희가 AD는 이미 썬버스트 모델들을 좀 했습니다. 2023년에 4월에 저희가 두 대를 했었는데, 그때는 17이랑 12를 했어요. 그랜드 퍼시피커, 그랜드 시어터를 했고,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저희가 이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4가 가장 일반적인 테일러의 시그니처인데도 4를 아직까지 안 했고, 다른 그 맞아요. 형태들만 많이 했었네요. 1411 같은 경우에는 300 언더, 지금 14랑 가격이 비슷하고요. 17은 300이 조금 넘었었어요. 11은 74점. 아메리칸 드림 나도 할수 있다. 호두 스무디, 이거 이제 그 월넛 그죠? 사운드, 네, 솔리드 월넛이었죠. 오늘도 역시 월넛입니다. AD17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퍼지는 호두향, 코로나가 유일하게 잘한 일 74.5. 이렇게 이게 코로나로 이제 그 AD 시리즈가 나온 게 맞아요. 어쨌든 뭐 메이드 인 USA 테일러를 좀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충분히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14 그랜드 오디토리움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98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5cm, 무게는 2.01kg, 두께는 109mm, 구프레디틀레는 75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시에티카 스프루스탑에 축구판은 월넛, 피니쉬는 매트 피니쉬,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테일러의 골드입니다. 너트 블랙터스크, 미카라타 세들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4.5, 유칼립투스 지판이 들어가 있어요. 종종 보이죠, 테일러에서.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호두 향보다 그 약간 뭐랄까 깔끔함?
호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친 부분 없잖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거친 게 많이 사라지거든요. 깔끔한 호두. 저희가 그 일칠 때는 어떤 한 줄 평을 드렸냐면은 은은하게 퍼지는 호두 향이라고. 그렇구나. 일일 때는 호두 스무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 오늘은 좀 깔끔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래 호두 하면은 그 예상이 되는 그 월러 특유의 그 마호가니보다도 더 건조된 소리 있잖아요. 맞아, 맞아. 바삭바삭하고 뭔가 그 찰락찰락하는 그런 사운드, 그런 마른 사운드의 미학을 월럿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AD에서 나오는 이 월럿 모델들은 전체적으로 호두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호두가 전반적으로 질감만 살짝 도와주는 느낌 정도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들보다 조금 부드러운 느낌, 맞아요. 부드럽고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느낌, 약간 생호두를 먹는다기보다 호두로 가공된 2차 가공식품을 먹는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호두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부드러운 호두.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요건 미들이 좀 있죠. 네, 좀 잡아볼까요? 네, 미들도 빼고 하이가 오히려 조금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넣고 미들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오, 잘 잡았는데? 한 번에? 좋습니다. 소리 이쁘네요. 네, 그 사운드가 잡히면 바로 딱 의도대로 탁 잡히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 호두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부드러운 호두에서 오늘은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한 호두. 네. 네. 까실까실한 거 없는 거. 아 맞아요. 그런 느낌. 네. 그 호두가 그 처음에 이게 그 겉에가 억세잖아요. 그쵸? 사실 불엄할 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호두잖아. 이론은 못 깨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예전에 호두 두 알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약간 네. 그 예전에 피젯 스피너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 그렇죠. 그 할머니들이 그거를 수년 동안 하신 호두를 보면 겉에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뭐랄까 겉에를 이렇게 연말을 한 호두 같은 느낌이 맞아. 부드럽고 깔끔한 매끄러운 호두.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죠.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호두의 그런 질감, 음흠. 그 바삭바삭한 질감들이 너무 이제 개성 넘치는 사운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정돈을 해서 아주 먹기 쉽게끔 깨무는데 힘이 들지도 않고 먹는데 맞아, 입에 맞아, 걸리지도 맞아, 맞아. 않게끔 정말 먹기 좋게 해가지고 딱 입에 넣어주는 느낌. 예, 그거 있잖아요. 하루경과. 하루경과. 정리정돈 잘해갖고 딱 그냥 쏙 먹기 좋게 해주는 느낌. 대기업 맛이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한 줄평 그 호두 나올 때마다 뭐 월럿 그것을 뛰어넘었다. 월월럿. 뭐 월월 뭐 벽을 넘었다. 월월월럿. 나중에 뭐 호날두 뭐 이런 거. 오늘 이제 무슨 호두 드립을 쳐야 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요거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저는 한 주평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랄까 깔끔한 호두이기 때문에 하루경과라고 드리겠습니다. 하루경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호두 드리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 하나 아직 안 한 게 있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그거잖아요. 되게 잘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그러니까 호두를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두리구 호두리구라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제 공격수가 있죠. 네, 호날두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호날두에서 지금 차관한 거. 맞아요. 축구 선수 중에 또 없나? 호두리구를 찾았습니다. 호두리구. 호두를 드리는 네. 아, 바로 그런 감성. 호두리구. 오케이. 네. 전반적으로 훨씬 더 접근이 편한 호두 시리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AD 17, 11, 14 전부 다 이제 각자 바디 특성에 맞는 사운드를 잘 내주면서도 부드럽고 깔끔한 그 호두를 정리정돈을 잘한 느낌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 14도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원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 똑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75점, 평균 점수는 1724, 74.5, 112, 74, 이거 75. 다 고만고만하네. 70점대 중반. 다 비슷하네요. 테일러가 대부분 그래요. 테일러에서 80점이 넘으면은 약간 좀 특이한 모델입니다. 잘못 만들었다. 보통은 70점대 중후반 정도 많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좀 잘 나오면 78.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대역 뭐 미니에서부터 한 1, 그렇죠, 그렇죠. 2 정도까지는 대부분 70점대 중반 맞아요, 정도에 중반. 걸쳐 있고 4, 그리고 5, 3, 4, 5, 6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렇죠. 이제 7, 8까지 78. 가면은 쭉 70점대 후반까지 이렇게 그렇죠. 가다가 가끔씩 이제 뭐 7, 8, 9에서 80점 넘는 애들이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지션을 정말 잘 짠 거야. 맞아요. 네. 네. 이렇게 75점 준수한 점수를 잘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썬버스트는 아닙니다. 테일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엔 50주년 314 LTD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50주년 빌더스 에디션 814입니다. 314, 814 가장 인기 모델들이죠. 네. 네. 가장 인기 모델들로 테일러 마지막 또 다른 모델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테일러 시리즈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3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